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월 7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새해 첫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나고 이제 토요경마인데요. 오늘 새해 첫 경마, 뭐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았죠. 뭐 A급 승부 한 방짜리도 잡았고 뭐 메인 승부도 잡았고 하는데 주력으로 좀 다 때렸어야 되는데 대부분 받치기로 들어와가지고 별 영향가가 없었습니다. 4경주에 11번 한국파이터 놓고 완장, 4번마 와이즈보이가 인기순위 5위였는데 조철의 A급 한방 대끼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배당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요. 7.3배짜리 완장. 뭐 나머지 부산 3경주, 그 다음에 부산 6경주 배당이 좀 나왔죠. 6경주는 메인 승부였는데요. 5번 골드천사는 대가리다. 아나짜리 8번마 베스트 듀오 21.5배짜리. 거기에 9번 백구의 삼복승 21.3배. 자, 짭짤한 중배당이 나왔고, 이 9경주 메인이 아쉽게 받치기가 들어왔어요. 6번마 스타이의 역상복으로 때렸죠. 12번마 베텔게우스. 야, 요게 방어마건이었는데, 요것도 방어로 들어왔어요. 나머지 뭐 부산 7경주, 부산 3경주, 뭐 한 7, 8배짜리. 주력 한방 한방이 좀 꽂아야 돈이 되는데 받치기가 대부분이라서 오늘 영양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경마 간을 봤으니까요. 자, 이제 토요일 경마 본격적으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월 7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이 3, 5, 8, 10, 11, 제주는 1경주, 3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입니다. 과천 8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는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7일 토요 경마, 금요 경마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으로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빠른 시간, 이른 시간에 좀 입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전에 좀 많이 바빴어요. 운영자가 아주 헐떡헐떡 했는데, 자, 이왕이면 하루 전에 좀 입금시켜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한 10시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경주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뭐 오늘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2번마 아르고탑이죠. 문세훈 기수인데요. 문세훈 기수가 타서 그런지 뭐 조건 없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2번마 아르고탑. 22조에서 안집사가 문세영이한테 SOS를 쳤는데요. 자, 요 2번마 아르고탑 보면은요,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빠이 갖다 조졌어요. 그 결국은 나중에 골든럭키한테 따였죠. 탱자하고 골든럭키한테. 문세영이가 못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경주 기록도 다섯 주로 해서
1분 16초 때 이거 못 뛰는 놈이 어디 있어요? 1200에 과인기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거는 과인기입니다. 문세영이 같았다고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뭐 선행이나 편하게 갑니까? 1번 아라대장군 있고 4번 강원킹도 빠르고 5번 드림스카이 빠르고 선행도 편하게 못 가요. 이래저래 2번 마 아르고탑 요거 딱 걸렸다. 자, 남들 문세영이 같아갖고 무작정 대가리 놓고 때리는 2번 마 아르고탑을 깨러 가라. 달러박스 쌍 역상승시까지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첫 번째 승부처 2번 마 아르고탑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만났고 과잉기로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삼경주죠. 삼경주 조천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조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기침도 그렇고 하도 감기가 심해가지고 애엄마한테 그 코로나 자가 키트 있죠? 자가 키트 그걸로 또 한번 쑤셔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 나오더라고.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제주도에서 여기 인천으로 올라오니까 좀 추워가지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봅니다. 감기 몸살이 아주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몸살은 아닌데 감기 기침하고 가래가 자꾸 나와요. 자 목소리가 좀 갤갤돼도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별정 B형. 자 이번 경주는요 오랜만에 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자 올리 단통 두놈 땡땡 쌍복 단통 3박 4일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600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그렇다고 1.5배, 1.8배, 2.2배, 2.5배 이런 단통이 아닙니다. 짭짤한 꿀배당, 황금배당으로 노리는 단통 게임인데요. 약한 편성 만나고 인코시 2점에 들어온 1번 마 쿠레레루스 직전 경주 대사리 최고블랙 상대가 셌죠. 자 야무진 재수가 또 구미를 만났고 3번 마 블루참도 최근 두 번 좌빠이 모드지만 계속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 남긴 놈인데요. 발주 좋은 안토니오 같았죠. 자 배당을 낼 수 있는 3번 마 블루참 있고요. 직전 경주 외곽을 뺑뺑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5번 마 퀵클리 런 앞에 갈 수 있는 찬스 만났죠. 퀵클리 런 6번 마 메인 오브 킹이 직전 경주 퀵클리 런을 이기면서 인기 백판이었는데 선입전개로 차분하게 날라왔습니다. 직전 경주하고 좀 달라진 거는 부담 중량이 좀 늘었고 게이트가 2번 게이트에서 6번 게이트로 밀렸죠. 앞에 가는 놈들이 딜딜하면은 바로 배당 메이커 문성혁이죠. 7번 마 송암티즈가 때리고 올라오는 자 그런 그림까지 뭐 외곽에 9번 마 해피삭스도 있지만 외곽에서 선행받기가 좀 꺾어갈 것 같다. 이런 마필들은 구멍수를 하나 줄여야 되겠고 자 이런 마필들 틈바구니에서 자 이런 마필들 틈바구니에서 조철이 노리는 오리지널
메이드 단통, 오리지널 메이드 단통. 자, 쌍복까지 노리는, 자, 쌍승식, 복승식까지 노리는 단통이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삼복과 삼쌍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쌍대가리 잡아서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한두 마리만 받치면 삼복, 삼쌍까지, 자, 우리가 시원하게 돌돌마리로 갖다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5경주요. 자, 요거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보고 자꾸 봐도 딱 두 마리가 단통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배당에 관계없이 짭짤한 꿀배당이 나올 겁니다. 두놈 땡땡 온리 단통으로 한방 조지는 오늘 두 번째 경주 우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과청 경마가 12개죠, 12개. 제주 경마가 5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중반부에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북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2번마 내길의 퀸입니다. 2번마 내길의 퀸. 데뷔 이전 만에 최범현이가 직전 경주는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자, 바로 옆에 부산에서 올라온 조인건이가 울트라삭스에 올라가 있는데요. 직전 대비 1.5가 늘었는데, 자, 이마필은 직전 경주에 선행가 가지고 따였어요. 자, 이번에 2번만 내길의 퀸을 제끼고 1번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편하게 가면 1번 2번 한 방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2번만 내길의 퀸에 선행을 뺏길 수도 있겠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고, 특히 5번마 컴플리트 엔젤이 빠릅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울트라 삭스와 2번마 내길의 퀸 이 두 마리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는 제가 원래 달러박스 경주로 메인 승부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현장에 가면 내길의 퀸이 근소하게나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요번 2번만 내길의 퀸이 압도적인 인기 1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믿어 못 믿어로 팔리는 거예요. 믿어 못 믿어로.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배당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2번마 내길의 퀸 대가리를 확정을 해드리고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1번마 울트라삭스가 1번 게이트에 조인건이.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1번 울트라삭스는 어째어째 불안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에 설명을 다 드렸죠. 자, 그래서 2번마 내길의 퀸을 놓고 1번 울트라삭스는 최대 받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고 딱 걸려있는 아나짜리 한 방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이고요.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상한가 분명히 한 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마
내 길의 퀸. 자, 코털. 최범현이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 범현이가 2023년에 첫 승을, 요, 내 길의 퀸을 가지고 항구를 할것 같다. 자, 2번 마. 내 길의 퀸 놓고 사정없이 한방 찍어 먹는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는 무조건 딱 걸렸습니다. 한 두 방 정도로 압축을 하면 더더욱 돈이 되고요.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세 방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2번 마 내 길의 퀸 훈련수 모습까지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면서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자, 요 10경주도 8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짭짤한 준배당의 한방 조지입니다. 자, 1번마 도끼불패죠. 1번마 도끼불패. 김영남 마주. 청담도끼 외에 또 한 마리 물건이 자라고 있죠. 자, 이준철 마방의 희망입니다. 1번 도끼불패. 자, 용근이가 능검 받고 직전경주도 직접 올라가서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카우보이 칼 자마죠. 5,900만원짜리 능검시 모습 그대로. 자, 요번 4군 승군전이지만 경주거리가 늘었지만 여기까지 믿고 때리는 대가리.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1번 도끼불패 선행 완승을 기대를 합니다. 자, 상대 마필도 승군전이지만 그리 센 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1번마 도끼불패 놓고 자, 이 4번마 다푸네 얘가 대길이 갑니다. 매니피 새끼 다푸네. 이 다푸네의 마주가 상당히 그 말 사랑이 극진하더라고요. 부부가 뭐 유튜브도 찍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푸네가 그런대로 성적을 거둬줘서 보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주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승군전의 이제 세 번째 경주인데요. 직전 경주도 박우름 기수가 잘 탔어요. 꼭 참고 이빨 가가지고 3착인데 얘가 지금 대끼리가 가는데요. 물론 뭐 1번 4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이 4번마 다푸네 요거보다 숨어있는 한 마리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숨어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1번 도끼불패는 왔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1400 얘가 대길이죠. 얘가 4번마 다푸네.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직전에 이빨 갔다. 자, 이 다푸네를 이길 1번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또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번마 다푸네 잘해야 현장에서 받치기 아니면 아예 날리고 배당으로 한 구멍 더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유튜브로 아쉬움을 남긴 한 놈. 유튜브로 아쉬움을 남긴 한 놈. 그 다음에 발주가 좋아지면서 마필이 컨디션이 올라온 한 놈. 발주가 좋아지면서 컨디션 올라온 한 놈. 요 두 놈을 노리는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자, 요 두 놈을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4번마 다프네가 들어오면 본전만 하고, 자, 1번 도끼불펴 놓고 짭짤한 아나짜리에다 갖다 때린다.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죠. 자,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꼭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식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네, 혼합 3군 1400 핸디캡. 자, 선행마들이 다글다글합니다.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1번마 라운더 제트가 포인트죠. 1번마 라운더 제트, 얘가 대가리 팔립니다. 박태종 기수 1번 게이트 선행. 직전 경주도 앞에 붙였다가 따였고, 전전 경주도 대길이 팔렸다가 선행 못 가니까 부러졌고.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 문제는 1200에서 1400입니다. 1400에서 바닥 쳤죠, 여기. 자, 1번마 라운더 제트, 거기에 2번 MJ 베스트 빠르죠. 6번 이스트밤 빠르죠, 문세영이. 10번 영광의 미소도 빠릅니다. 거기에 뭐 7번 별나라 질주도 빠르고, 4번 로열 엘비스도 빠르고, 이거 뭐 드글드글해요. 자, 과연 1번마 라운더 제트가 편한 선행 가서 늘어난 경주거리 1400, 거기다 부담 중량도 늘었고 버티겠느냐. 조철이 볼 때는 언감생심이다. 언감생심. 자, 이 1번마 라운더 제트가 대가리가 팔리는 이런 찬스가 왔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요거 조철이 꼭 잡아내겠습니다. 1번마 라운더 제트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이번 경주 뭐라 그랬어요?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한다 그랬죠.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하다. 결론은 따라가는 놈,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노리는 한 방도 한 20배, 한 15배, 배당 바람 불어도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노리는 중배당 완장.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요거 달러박스 딱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 예상 좀 꼭 참고하셔가지고, 세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상한가 꼭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아이고 목이 아파서 아주 죽겠네요. 자 이제 제주 1경주와 3경주 2개 경주 남았는데요. 제주 경주는 오늘 5개 경주인데 2개만 골랐습니다. 1경주와 3경주.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제주 1경주 10번마 대천여왕이죠. 10번마 대천여왕 직전경주에 우리가 대천여왕의 10번마 경의 배달이 많이 빠졌어요. 3.7배 인기 4위였는데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잘 뛰었죠. 선행가 갖고 잘 뛰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 왕대가리가 팔리는데요. 2번 천년약속 3번 으뜸꿈 6번 자태 뭐 이런 마필들이 빨리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주거리가 900m도 아니고 800에서 곧바로 1000m로 늘었습니다. 혹시 선행을 뺏긴다든지 외곽을 돈다든지 이런 그림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죠. 그죠? 자 10번마 대천여왕이 그래서 왕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놈을 이길 쌍복 대가리 요놈 역시도 직전 경주 상당히 잘 뛰었고 경주거리 경험도 다 끝나 있고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이 그 요놈이 10번 대천여왕이 부러지면 바로 중배당 고배당이 나오죠. 자 부러지는 그림까지 딱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해놓고 자 제주 첫 번째 승부 뭐 그리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역상복으로 뒤집어서 들어오면 짭짤한 쌍복 한 방에 삼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제주 3경주입니다. 승부처 두 개 중에 하나 제주 3경주 골랐는데요.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메인 승부 레이팅 60점까지인데 현장에서 분위기 좋으면 단통으로 때릴 수도 있겠습니다. 대가리 있죠. 2번마 지전보배 이제 8전을 뛰는 동안 연승식 100%입니다. 복승식은 한 8, 90% 되죠. 8번 뛰는 동안 5승 2착 2번 3착 1번 연승률 100%입니다. 2번마 지존 보배인데요.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뭐 부담 중량 3.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서겠다.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승군전도 곧바로 갔다 대가리 쳤는데요. 한 번 더 원 모 타임
2번마 기존 보배는 대가리인데 문제는 후착이죠. 자, 기존 보배 놓고 다 팔리죠. 많이 팔립니다. 자, 조철이 볼 때는 딱 단통 막권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분위기 좋으면 단통으로 한방 조지겠습니다. 많아봐야 단통 완장에 받치기 한방 딱 두 방이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 뭐 큰 배당 노리는 것도 좋지만 자 이렇게 먹을 때 확실히 먹을 수 있는 때리고 받치기 메인 승부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하면 충분히 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주 삼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때리자고요. 자 삼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7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했는데요. 과천 3, 5, 8, 10, 11 제주 1경주 3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8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는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좀 더 멋진 예상 멋진 배당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물러가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